지난주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며 원청과 하청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일원 기자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청년이 영정 사진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소 내에서 작업 중 숨진 22살 잠수부 고 이승곤 씨의 동생입니다.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형이 씨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업잠수과를 졸업하고 잠수부로 입사한 지 7개월, 본격 작업에 투입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영장 다니면서 물도 좋아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등 응급상황을 위한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4명의 잠수부가 있었지만 육상 감시인은 한 명뿐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산 질주의가 빚을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부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원하청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인 HD 현대삼호 측은 사태가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120톤이 넘는 철제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조선소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사이 숨진 3명의 노동자를 포함해 올해 전국 조선소에서는 8건의 사고로 10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 소속 노동자들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